극한 호우가 몰아친 지난 21일 밤 거제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. 바닷물이 역류해 도로에 숭어떼가 몰려다니는 모습입니다. 언론사 제보창으로도 같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. 비슷한 시각 거제 고현천이 범람했고 두 영상은 함께 제보됐습니다. 거제 고현이다, 수월이다, 장목이다 등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오가며 이 영상은 급속히 확산됐습니다. 하지만 이 영상 속 지역은 충남 보령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. 한 누리꾼이 의구심을 품고 조사한 결과 충남 보령시 오천항 앞 식당 골목이었습니다. 영상에 등장한 리어커와 빨간 의자 등이 구글 지도로 오천항 근처를 검색한 결과와 같습니다. MBC가 맨 처음 이 동영상을 거제 지역 커뮤니티에 올린 사람과 접촉한 결과 본인도 거제 시민으로부터 받은 동영상이라고 말했습니다. 역추적을 했지만 이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사람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다만 이 영상이 고현천이 범람한 시간 즈음에 거제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생긴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추정됩니다.